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9년 6월에 출고된 2019년식 현대 팰리세이드 2.2 디젤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38,000km,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3,550만원. 이 금액에서 할인이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9년 6월 10일 출고 2019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약 38,072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특이사항도 전혀 없겠죠.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메모리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앞좌석,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차선 이탈,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37,982km,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장착, 열선 핸들 장착, 뒷좌석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경보기, 전자파킹, 전동 트렁크. 와, 너무 좋네요. 후방 카메라, 뒷좌석. 이게 상품화 되기 전 사진이라서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세차도 안 한 차량인데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19년 6월에 출고된 2019년식 현대 팰리세이드 2.2 디젤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38,000km. 우선 나와있는 사진은 상품화되기 전 사진이고 지금 상품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품화 다 되면 깨끗할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3,550만원에 나와있는데 최대한 할인해서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